반갑습니다. 오늘은 아주 귀한 영상을 찍게 되었답니다. 오늘은 구독자 만 명이 되는 아주 귀한 영상을 찍게 되었답니다. 지금 하신 게 뭐예요? 아, 제가 지금 너튜브를 찍고 있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제 취미생활이 너무 아깝다고 딸이 권해가지고 이 나이에 우연찮게 너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. 예전에 쓰던 커피잔 안에다가 이렇게 심어봤더니 잔잔한 장독을 모아가지고 늘 햇볕 찾아 산만리랍니다. 그쵸, 홈가드닝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서 가르쳐 주시면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. 예, 좋은 취미 겸 생활의 일부분이 되셨네요. 활동한 공간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소품을 많이 섞었답니다. 식물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소품이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조화가 되게 이쁘더라고요. 작은 이렇게 피규어도 하나씩 있고 이런 소품들도 같이 섞어서 인테리어 연출을 같이 하고 있답니다. 워낙에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. 오늘 그린하우스의 주인공은 유독 이렇게 터치가 많으시네요. 숙녀들하고도. 자, 여기 보시면 거실 코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에어컨이 이렇게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아주 좀 삭막하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킨을 또 좋아하니까 스킨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를 내봤답니다. 저기 에어컨 있는지도 몰랐어요. 이 아이는 그냥 줄줄 내려오면서 어느 구석에 던져놔도 참 이쁜 아이거든요. 에어컨 안 쓰는 계절에는 저렇게 놔둬도 좋겠네요. 이 코너는 또 이렇게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무래도 또 이게 너무 두각되면은 보기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식물들로 약간 가려놓았다고나 할까요? 시선을 약간 분산시키죠. 하나하나 정말 다 신경 쓰셨네요. 이렇게 군데군데 보니까 식물들을 매달아 놓으셨어요. 행잉 플랜트를 많이 해놨습니다. 행잉 플랜트요? 수영을 아래로 내릴 수 있게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 놓은 식물들을 얘기한답니다. 아무래도 수영이 이렇게 밑으로 줄줄 내려오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깔아 놓는 것보다는 행잉으로 해야만 밑으로 내려오면서 더 멋스럽답니다. 여기 또 보시면 이런 아이가 없으면 또 공간이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? 걸으시고 아파트도 만들어주시고